안녕하세요.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, 여러분의 단골 약사 김정은 약사입니다. 처음 제 가방을 보여드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약제시 시즌 6번째, 이 마지막 화래요. 여러분 믿어지시나요? 자, 이번 시즌은 이전과 다르게 What's in my bag이라는 컨셉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은요 가방은 아니고 이 여러분의 질문 보따리를 열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동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만 좀 모아서 Q&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질문들 한번 뽑아볼까요? 한번 볼게요.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? 네. 자, 알레르기약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. 아마 제 가방편 알레르기약을 보시고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. 사실 알레르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. 크게는 우리 두드러기, 가려움증 같은 피부 증상과 또 뭐 콧물, 재채기, 코 간지러움 등의 코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이 항히스타민제 성분과 용량에 따라서 코 증상에만 효능 효과를 받은 성분이 있고, 또 피부 증상에만 효능 효과를 받은 성분이 있고, 두 증상 모두에 효능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알레르기 약이 필요해서 약국에 가셨을 때요, 그냥 항히스타민제 주세요 혹은 알레르기 약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불편한 증상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죠? 자, 그리고요 우리 알레르기 약의 경우 개발된 시기에 따라서 1, 2, 3세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자, 1세대는요 주로 코감기약의 형태로 이 코막힘을 개선해주는 비충혈 제거제와 함께 이 복합제로 들어가 있는데요, 하루 3번 복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졸음이나 입마름 등의 부작용이 좀 더 큰 편이기도 합니다. 네, 2세대는요 이 1세대에 비해서 졸음이나 입마름 등의 부작용을 줄어들고 또 작용 시간이 좀 더 길어져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복용하게 나와 있는데요. 이 대표적인 것이 세티리진 그리고 로라타딘 성분이 되겠습니다. 3세대 성분은요 여기에서 더 작용 시간이 길어지고 또 졸음 등의 부작용을 거의 없게 개선된 성분들인데요. 대부분 이 처방마다 복용하는 전문의약품들이 많고 그중에서 펙소페나딘 60mg 혹은 120mg 성분이 이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 3세대로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항히스타민제 성분에 따라서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약사님과 상의를 통해서 현재 내 상황에 가장 맞는 성분을 추천받으세요. 네, 그럼 다음 질문을 또 뽑아볼까요? 오, 경구수액제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. 이 질문은 아마 이 두 번째 편이었죠. 이 숙취해소제 편에서 가장 좋은 숙취해소제는 제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. 더 음주 후에는 물, 더 나아가서 전해질과 당분이 적절하게 배합된 경구수액제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죠? 네, 아마 이 경구수액제란 단어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아, 이게 이온음료인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. 자, 이 경구수액제가요 음료류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온음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설사로 인한 수분 손실이나 뭐 전해질 손실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물, 보리차, 뭐 이온음료, 그리고 경구수액제 등을 많이 활용하시죠. 자, 특히 이 어린 영유아 친구들의 설사로 인한 탈수에는요 이 전해질 조성이 권장 비율로 맞춰진 전문의약품 전해질 보충제가 따로 있기도 한데요. 일반 이온음료와 경구수액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소장에서 수분 흡수를 최대화하고 또 빠르게 전해질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수분, 나트륨, 그리고 당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. 이 WHO에서 제시하는 이 권장 비율에 맞춰서 수분과 나트륨, 당분이 구성된 경우에는 경구수액제로 보게 되고요. 이온음료들은 대부분 이 구성에서 당분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렇다 보니까 이 경구수액제들의 경우에는 이 섭취 이후에도 소변량을 늘리지 않아요. 물 혹은 이제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온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 당분들이 수분을 함께 끌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온음료를 마시고 소변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이온음료를 활용해서 적절한 수액 보충을 좀 하고자 한다면 간단하게는 이 이온음료와 물을 반반 섞은 후에 소금을 한 스푼 넣으면 경구수액제와 비슷한 조성 기대할 수 있는데요, 맛은 없겠죠. 하지만 이 뭐 영유아의 설사로 인한 탈수 등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우리 숙취 해소 같이 조금 가벼운 목적으로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간편하게 이온음료 드시면서 물을 추가로 더 드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하지만 내가 정말 정밀하게 이게 설계된 제품으로, 혹은 요즘에는 이런 경구 수액제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아미노산 등이 조금 더 보강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. 이런 보충제들을 함께 수분 보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약국에서 관련된 경구 수액제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. 네,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? 네.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진경제가 합쳐져서 나온 약 어떤 거 있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. 아마 이 질문은 우리 그 생리통 진통제, 진경제 편 영상 보시고 질문 주셨나 봐요. 자, 이 진경제가 합쳐져서 나온 약이 있죠. 다만 사실 이 특정 제품을 좀 언급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이 아세트아미노펜과 부틸스코폴라민 성분의 진경제가 합쳐진 제품이라고 이렇게 성분명으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이 약국에서 약사님께 진경제랑 진통제 합쳐진 제품 주세요 하면 아마 약사님들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제품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. 네,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.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살펴볼까요? 약을 보관해서 다니시다가 이 약 포장지가 찢어졌다. 이거 공기 중에 노출됐는데 버려야 되나요? 먹어도 되나요? 뭐 이런 질문이네요.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. 이게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괜찮기도 혹은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는요. 사실 뭐 바로 발견했다. 찢어진 걸 바로 발견했다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퍼백이나 아니면 뭐 약통 있잖아요. 그런 약통 등에 따로 바로 보관하신 경우라면 다시 복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, 우선은 이렇게 약이 찢어졌다, 약봉지가 찢어진 걸 확인했다 라고 하실 때에는요, 이렇게 노출된 기간이 길지는 않은지, 아니면 공기 노출뿐만이 아니라 직사광선이나 수분 혹은 기타 오염물질에도 같이 노출된 건 아닌지, 또 뭐 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하거나 뭐 모양이 변형되는 등 이런 변질된 상황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서요, 이런 데 해당하는 경우라면 좀 폐기를 하시는 것이 맞겠죠. 그런데 이렇게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시간만 노출됐더라도, 그리고 또 이렇게 외관상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요, 이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휘발성이 강한 약물들이 있는데요, 이런 약들은 뚜껑이 열린 채로 조금만 있었어도 실제 약효 성분 다 날아가서 효과가 없어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의 성분에 따라서도 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대답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질문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 단골 약사님들께 상세히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. 자, 어떠셨어요? 그래도 조금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? 더 많은 얘기하고 또 많은 질문들에 답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 저도 많이 아쉽네요. 자, 오늘의 질문 보따리는 이만 여기서 닫아볼 텐데요. 다음 시즌에선 또 어떤 컨셉으로 돌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재씨 복습 잊지 마세요. 그럼 여러분 안녕!